이제 홍준표 얘기 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제가 아침에 커뮤니티에 이거 올린 거 혹시 홍준표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그 혹시 트위터인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죠? 제가 홍준표 페이스북 글을 오늘 올렸어요. 이걸 올립니다. 근데 지금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대사가 선대위 인재 영입 담당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다. 아무리 정권 교체가 중요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들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가슴이 먹먹인다. 요거를 올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진짜 도라이들 중에서는 정신이 박힌 사람은 홍준표가 그랬더니 저거를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저거를 삭제했대. 뭔가 이상하잖아. 정치인이 저런 말을 쓸 정도면 이 정도는 써도 될 건가 굉장히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글을 올릴 때. 근데 홍준표가 우유부단하게 저런 글을 올렸을 것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뇌피셜이에요. 뇌피셜로 들으세요. 지금 오늘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터지고 김종인이 조용하고 있죠. 이상하잖아. 김종인이 논평이 나올 만한데 김종인이 조용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론이 실질적으로 되게 크게 떠오르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후보 교체론들이 어제도 이상하게 당협 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를 그래서 후보 교체론을 김종인을 중심으로 이게 어디까지 저기 찌라시예요. 김종인이 당장 저거 삭제해라. 여기저기서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저거 빨리 삭제해라. 괜히 저 글을 올리면 본인이 후보 교체를 대신하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후보 교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죠? 저기 SNS 글을 빨리 삭제해라. 그래서 홍준표가 대선까지는 입 다물고 있겠다. 괜히 잘못하다가 내가 후보 교체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 조용하고 있는데 물밑에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김종인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세력들과 김종인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이가 가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쟤네가 그렇게 세게 대응을 못 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조선이 버렸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리스크를 조선이 방어를 해주려고 하면, 이재명을 강하게 까든가, 아니면 형수 욕설, 아니면 이명수 기자 메신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제 조선일보가 나온다는 방어 논리가 뭐였냐면, 김건희 줄리 아닌 거는 확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조선이 언제부터 저런 워딩으로 방어를 했냐? 김건희 줄리 아닌 거는 확인. 이렇게 방어를 해줄, 이거는 김건희 줄리만 생각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응? 이상하더라고. 조선이 방어를 하려면 이재명 형수 욕설 막 이렇게 때리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딴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조선이 김건희 줄리 아닌 거는 확인됐다. 네티즌 반응 이상한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진짜 그말 같지도 않은 언론들이 김건희 기사를 오늘 사실 되게 많이 쓰더라고. 그것도 무속으로. 그쵸? 희한하게 무속적인 기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원래 더큰게큰 것들이 많은데 무속적인 기사들을 집중으로 쓰더라고.
어제 터진 것 중에 1억 회의도, 이거는 공중파 중심으로 많이 써졌지만, 사실상 조중동과 이 종이 쪼가리들 신문들은 무속으로 집중을 하더라고. 무슨 스님, 무슨.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지금 트라우마는 제2의 최순실이거든요. 비선이거든요. 국정농단의 트라우마는 아직 안 갔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지금 여론을 예의주시해서 결국은 진짜로 후보 교체론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거든. 홍준표가 글을 빨리 삭제해버리고 뭔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 김종인이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의심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저렇게 리스크가 많은 후보 정말 경쟁력 없다. 그래서 쟤네들 여러분들 뭐 김핵관이니 윤핵관이니 이런 소리가 나머지 국민의힘에 있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적 쟤네들이 왜 이준석과 윤핵관 저렇게 싸움을 했어요? 권력 다툼 한 거예요. 권력 다툼. 그렇죠? 엄청난 권력 다툼을 한 거예요. 쟤네들이 권력 다툼 안 하고 원팀이었으면 지금 유승민이 안 돕고 홍준표가 안 돕고 왜 그러겠어요? 진짜 정권 교체에 열망이 높다 그러면 유승민도 끝나자마자 윤석열 캠페인도 홍보하고 유세 다니고 홍준표도 지금 합류해가지고 유세하고 홍보하러 다니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사실상 보시면 김건희 주변에 윤핵관이라는 애들이랑 김핵관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너희들 없어도 우리 대권 잡을 수 있어. 니들 없어도 우리 대권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아유 니네끼리 다 헤쳐먹어라 이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번에 김건희 리스트가 딱 나오니까 왜 말을 안 하지만 저쪽에서도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뒤에서 김건희가 다 캠프 꾸리고 뒤에서 조정한다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질적인 비선의 실세는 김건희다라는 말이 저쪽 애들은 모를 것 같냐고요. 알겠죠? 알겠으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터지니까 방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딴 사람 리스크가 터지면 방어를 해줄 수 있지만 윤핵관이 아닌 김핵관의 핵심이고 딴 사람들 김종인 차내고 이준석과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가 모든 비선의 실세인데 그 비선의 실세에 비리가 터졌고 리스크가 터졌는데 저 사람들이 뭐하러 방어를 해주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선이 이상했어. 계속 조중동은 김종인을 데꿔야 되고 이준석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세대 결합을 해서 세대 결합 포위망을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세대 포위를 해서 이겨야 된다고 끊임없이 시그널을 날렸거든. 그쵸 여러분들 끊임없이 20, 30대는 이준석 50, 60대와 중도 60, 70대와 중도는 김종인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조중동은 이준석을 띄웠고 김종인 모셔오라고 끊임없이 시그널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 누군가가 김종인을 쳐내고 이준석이를 멀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방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오늘 SNS 삭제는 그냥 일은 아닌 것 같다. 뭔가 가파르게 국민의힘이 어제의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굉장한 김종인을 깎고 홍준표를 까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핵심은 김건희였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빠르게 여의도가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